아, 우리 기훈 야. 네. 야, 아이고. 야.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초등학교 서규환입니다. 너 어떻게 지냈어요? 좋다. 미스코리아가 왔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예, 예. 붕어빵 덕분에 학교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도 제 팬이셨다고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네. 매점 아주머니도 막 가격도 약간씩 깎아주시고 이야 기현이 형 원래 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붕어빵이 나왔으니까 네. 아 카메라 보고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하세요. 네. 홍명기 선생님, 1학년 4반 친구들 내가 입학하고 너무 잘 맞아줘서 고맙고 친구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선생님이 입학하실 때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아. 그리고 제 팬 카페 천상공주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크기도 많이 컸는데 네. 사고방식도 많이 커지고 네. 어른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혁이는 왜 저럴까요? 아, 정말 아니 저는 그 이제 오래간만에 그 원년 멤버 아닙니까? 네. 기훈 양 보니까 어때요? 예뻐졌어요? 아유 참 많이 컸네요. 아유 참 많이 컸네요. 많이 컸대요? 거의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어때요? 많이 컸네 정말 예뻐지고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아니 기현이 형은 종혁 군 보니까 어때요?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옛날에 그 통통한 오빠가 아니라 완전 홀쭉해지고 목소리도 막 바뀌고 어때 마음이 약간 가요? 왜 여기서 갑자기 그래 아 진짜 자 그럼 후방 출발! 아이들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 세상 붕어빵 동심사전 네. 자 오늘의 단어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사전적 의미는 뭐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정의할지 오늘 네.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은서양이 아빠가 곧 털리게 될 것이다. 무섭다. 아빠가 곧 털리게 될 눈물 흘릴 일 전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큰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 저희 아빠가 눈물을 곧 흘리게 되실 거예요. 와. 제가 얼마 전에 안방 침대에서 엄청 재밌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갑자기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옷장에 뭘 숨기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아이 이거 통장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 이건 우리 아빠 비상금 통장이구나라는 걸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아빠한테 아빠 다른 결혼한 남자들은 비상금이 다 따로 있던데 아빠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몰라 하면서 휙 넘어섰어요. 아 아, 나 이거 안 해봐, 지금. 아, 나 이거 안 해봐, 지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아, 이거. 그 엄마가 모르는 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안다고? 네. 네가 얘기한 거야? 저번에 엄마가요 아빠가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준다고 되게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여자끼리인데 너무 엄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빠 비까지만 말했는데 엄마가 비상금? 이러시면서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가셔서 책들을 사이사이에서 막 만 원짜리가 다섯 장 나오고 통장이 우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야 우리 모른 척하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엄마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제 방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쟤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책꽂이에 놀아요. 근데 책꽂이 쪽을 머리를 향해 있으니까 얼른 이걸 감자고 장롱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궁금한 게 책
학교들에서 나온 총장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는 초록색이고 하나는